10월 1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범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생명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만나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의 중심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론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교회가 우리들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신분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없었다면 교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유는 다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모여 교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가 구원의 완전한 피이며 우리를 구원한 보혈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그늘 안에 있을 때 내가 평안함을 얻습니다. 신분의 변화는요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내세의 축복이 맞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나에게 평안함을 인도해 주십니다. 현세의 힘들고 어렵고 것에 미혹되지 말고 내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여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인이 서로 이어져 가야 한다고. 뭐로 이어져 갈까요? 예수의 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10월 우리가 15일 날 세 교회가 연합해서 체육대를 했습니다. 연합체육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사랑교회, 하늘안기교회, 예담교회 우리 세 교회가 모여서 함께 수원신학원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연합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진을 함께 모함과 지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주시고요 예수님이요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것 쓸데없는 돌이었지만 교회의 기둥이 되어진다는 것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연합할 때 아우 저 사람은 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다 쓸모있는 요긴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버릴 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분의 변화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퉁이 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각자 각자 존재하지만 서로 연합하고 서로 뭐합니까? 이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또 교회는요 지상의 교회는요 전투적인 교회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죠.
복음도 증거해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그런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연합하고 이어져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연합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혼자 교회로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합하고 연결되어지고 이어져 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로서 지금도 이어져 가야 한다고. 교회가 지금도 뭐합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연합해만 가야 되는 것이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함에도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뭐예요? 이 땅 속에서 이루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 연합하고 이어져 가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세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요. 예, 그것을 단순한 그냥 그들만의 분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이란을 주목해야 돼요. 이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대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존재의 전쟁들 우리가 눈여겨보고 뭐합니까? 깨어있고 더욱더 교회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시지 말입니다. 종말의 신앙을 갖고 함께 성전 안에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씨의 변화가 느끼듯 우리의 심령도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고 연합하며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연합하고 이어져 가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랑 우리 성도들 자녀들 예담교회 제가복센터 작은 도서관 저와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용기를 얻어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아버지 힘을 보태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